얼마 전에 어느 꽃님이 댓글로 다음과 같이 문의하였습니다. 저도 제라늄 키운 지 4년입니다. 식물등도 달아주고 제라늄 전용토를 사용하였는데 꽃눈이 생기다가 말라 죽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럽 제라늄이 꽃도 피워주지 않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꽃이 잘 피지를 않아서 속상합니다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제라늄 꽃이 안 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햇빛, 둘째 온도, 세 번째 물관리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라늄은 햇빛을 충분하게 잘 받아야 꽃봉오리가 잘 맺힐 수 있고 꽃도 예쁘게 핍니다. 특히 여름에 물을 말려서 키웠기 때문에 제라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가을에는 꽃이 잘 안 핍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흙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제라늄 꽃이 안 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많이 자랐을 경우에 영양분 흡수를 못해 뿌리가 화분에 꽉 찰 정도로 자라 있는 것이 아닌지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베란다의 제라늄은 꽃이 안 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꽃이 피다가도 활짝 피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리거나 원래는 꽃이 피지 않는다면 키우고 있는 제라늄 종류가 우리 집 환경에 맞는 종류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꽃잎이 9개 미만인 혹겹인지 꽃잎이 9개 이상인 겹꽃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꽃은 키우기가 쉽지만 뽀글뽀글 겹꽃은 생육조 조건을 잘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꽃은 무난히 연중꽃을 피우지만 겹꽃에 가까울수록 생육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베란다에서 풍성한 꽃 보고 싶다면 딱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햇빛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리를 이동하거나 식물등을 사용합니다. 꽃이 안 피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 부족입니다. 꽃이 피지 않거나 꽃눈이 말라버린다면 빛이 많은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합성 효과가 있는 비료도 많이 출시되어 있으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해서 따라 하다가는 오히려 다 죽이는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 특히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비료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적절한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라면 식물등을 달아줍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도 선반에 식물 성장바를 달아서 사용했는데 식물바에 있는 제라늄들이 꽃도 잘 피고 꽃이 피면 더 오래도록 꽃볼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로즈계 제라늄은 특히 식물등이 있으면 더 예쁘게 피기 때문에 예쁜 장미 화형의 꽃을 보고 싶다면 꼭 식물등을 추천드립니다. 식물등과 식물과의 거리는 15cm에서 20cm 이내로 가까이 배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등은 하루에 8시간만 켜주면 되고 낮에는 켜주고 밤에는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장에서 낮과 밤을 바꾸어서 식물등을 켜주었더니 제라늄들이 꽃은 예쁘게 잘 피는데 과로사해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온도입니다. 제라늄은 환경만 잘 맞으면 사계절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지만 제라늄 종류 중에서 로즈버드계, 리갈계 제라늄은 온도, 햇빛, 영양이 더 정확한 환경이 되어야 꽃이 핍니다. 농장에서는 제라늄이 자라기 좋은 온도인 15도에서 25도 전후로 온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리갈계 제라늄이 꽃이 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판매하우스에서 꽃님들께 시집 보낼 아이로 칸탁메이, 칸탁메티인데 꽃이 펴 있습니다. 모주하우스의 콘탁 더블 다이망과 퍼스트 브러쉬도 지금 꽃이 펴 있습니다. 리갈계 제라늄은 봄에만 피고 로즈버드계 제라늄은 여름에 절정을 이룬다고 알고 있었지만 올해 농장에서 여름에도 리갈계 제라늄이 꽃이 펴 있었고 12월인 지금도 리갈계 로즈버드계 제라늄이 꽃이 펴 있습니다. 물론 여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꽃이 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제라늄은
지금은 환경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제라늄 꽃이 안 피는 이유가 위에서 말한 리갈계, 로즈버드계 종류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란다에서 온도를 15도에서 25도 전후로 받쳐주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베란다에서는 온도 관리를 안 해준다면 봄에만 꽃피는 리갈계, 여름에 절정을 이루는 로즈버드계 제라늄은 사계절 내내 예쁜 꽃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는 유럽 제라늄 겹꽃만 500여 종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습이 모주하우스에서 제라늄 꽃이 펴있는 모습입니다. 제라늄이 성장하고 꽃피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꽃이 핍니다. 몸체를 키우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꽃대를 전부 따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물은 찔끔찔끔 말리듯이 줍니다. 물은 가을과 봄에는 듬뿍 주어도 상관이 없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말리듯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라늄 키울 때는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병에서 탈출하려면 무조건 화분의 거덕이 마른 후에 주어야 됩니다. 물 주고 나면 습도가 올라갑니다. 습도가 너무 높다면 꽃이 안 필 수도 있으니 습도를 낮추기 위하여 환기를 자주 시켜주든지 서큘레이터, 환풍기, 제습기를 돌려줍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준다면 뿌리가 썩어서 꽃이 안 핍니다. 물을 너무 말려서 꽃을 못 피울 수도 있으니 물은 적당히 주고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저면간수는 흙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저면간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코코피트가 함유된 상토를 사용한다면 매번 물줄 때마다 저면간수를 해주는 것은 좋지 않고 봄 가을에 물 듬뿍 주고 나면 물받침에 물이 고여 있는 정도로도 충분하게 저면간수가 됩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에 11월부터는 물 줄 때 속효성 비료인 액체 비료를 태워서 물 주면 꽃이 더 잘 피기도 합니다. 액체 비료를 주는 방법은 물, 액체 비료 형식으로 줍니다. 첫 번째는 맹물 주고, 두 번째도 맹물 주고, 세 번째는 액체 비료를 섞어 물을 주고, 네 번째는 맹물 주고, 다섯 번째는 맹물 주고, 여섯 번째는 액체 비료를 섞어 물을 줍니다. 제라늄 영양제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사용 권장량대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라늄 분갈이 후에 만효성 비료인 알비료를 올려놓고 11월부터 3월 말까지만 물, 액비 형식으로 주면 되고 알비료는 10월과 1월에 3-4개월용 완효성 비료를 올려주면 끝입니다. 우리는 초보 식집사이기 때문에 비료 성분이 남아있는 시기가 4월까지만 되도록 합니다. 완효성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는 오스모코트 3-4개월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소, 인산, 칼리 비율이 질소 15%, 인산 11%, 칼리 13%입니다. 영양제는 과하게 주면 안 되고 적절하게 주어야 됩니다. 특히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갈 때는 화분에 영양성분이 남아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름 휴면기에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 주면 영양 과다로 물은병 옵니다. 가지치기나 순짓기를 해주면 꽃을 못 볼 수 있고 습도가 높다면 꽃이 빨리 시들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게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서큘레이터를 돌려주거나 환풍기를 틀어줍니다. 서큘레이터나 환풍기 등의 기계적인 바람들은 제라늄한테 직접적으로 가도록 하지 말고 공기가 순환되도록 바람을 일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제라늄이 가장 예쁜 시기입니다. 겨울에 피는 꽃은 많이 없기 때문에 내 집 베란다에는 제라늄이 있어서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어서 즐거운 가드닝을 할 수 있는 식물이 바로 제라늄입니다. 유럽 제라늄 겹꽃들은 꽃뿌리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환경만 맞다면 사계절 내내 예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5월까지 우아한 취미생활 신나게 즐길 날만 남아있으니 제라늄 잘 키우는 방법 더 알고 싶으면 저 위의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 참고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